인터벌 위해서 여기 딱 나와주세요. 예, 시간이 지금 너무 지체. 우리 인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에 오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조심 대표님과 여러분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걸 알고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소통하고 또 이런 그 아마추어 성악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가곡을 이어나가는 생명줄을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고 저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분들에게 고마운 뜻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거, 그래서 제일 아주 잘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리고 행복한 것이 뭐냐면 제가 부러운 면이 뭐냐면은 여기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좋아야 되고 또 시간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건강에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하지 그러자면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가고 좋아하지만 또 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도 우리 가곡교실은 많지만 가곡교실도 있고 그러나 그 대중가요 유행가 그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너희 계신 분들은 그건 가곡이 있죠. 그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다른 얘기는 우리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인공수 선생님 곡 이제 주옥 같은 곡들이 연주되겠습니다. 1번부터